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길책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세계 명작 그림 동화 속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발표를 맡은 유지스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길책 박물관에서는 2021년 기리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명작 그림 동화 속으로 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살펴볼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1차 시 세계 그림 동화 유럽편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유럽에서 활동했던 그림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생님과 함께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장드 라퐁펜 작가와 그가 그린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영국 작가인 랜돌프 칼테콧과 그의 작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랜돌프 칼테콧과 같은 영국 출신 작가인 케이트 그린어웨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처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작가가 바로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장드 라퐁텐이라는 작가예요. 라퐁텐 작가는 1621년에 태어나서 1695년까지 살았어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벌써 400년이나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유럽에서 에펠탑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그쵸, 에펠탑으로 유명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라퐁텐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라퐁텐 작가는 프랑스의 샹피뉴라는 지방 안에 있는 샤토디엘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샤토디엘이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마치 서울시에서 출발해서 파주 이곳 헤이리 마을에 있는 한길책 박물관이 있는 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퐁텐이 태어나고 자란 샤토디엘이라는 지역은 한길책 박물관이 있는 파주 헤이리 마을과 아주 닮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라퐁텐은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숲속에서 뛰놀던 사슴도 보고 또 예쁜 꽃들도 보고 하면서 자란 덕분에 라퐁텐의 그림책에는 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자연환경 또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라퐁텐 작가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라퐁텐이 쓴 그림책 중에는 라퐁텐 그리무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무려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동화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동화로는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토끼랑 거북이랑 달리는 시합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합에서는 토끼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네, 바로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 다음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라퐁텐 그림 무화집에 나와요. 여기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고 무릎 위에 죽어있는 거위가 보이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장면이에요. 이 동화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무려 400년도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친구들, 라퐁텐의 또 다른 대표적인 그림 동화인 황소를 불어왕 개구리가 있어요. 황소랑 개구리가 화면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개구리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황소와 개구리가 이제 잘 보이나요? 개구리를 확대했는데도 황소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클까요? 황소가 큰가요? 아니면 개구리가 큰가요? 황소가 훨씬 더 크죠. 근데 개구리는 욕심이 많아서 황소처럼 커지고 싶어 했어요. 그럼 잠시 동화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개울가에 온쟁이 한 마리 꼬불꼬불해 앉히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어느 날 아기 개구리가 숲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걷던 아기 개구리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황소를 보았지요. 그때 커다란 황소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와, 저렇게 큰 동물이 있다니. 아저씨, 아저씨는 누구세요? 난 황소란다. 황소 아저씨는 정말 정말 크네요. 저는 세상에서 대장개구리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동물은 처음 봤어요. 대장개구리?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동물도 많이 있단다. 황소 아저씨보다 더 큰 동물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세상은 정말 넓고 크단다.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도 많이 있단다. 아기 개구리는 연못가로 돌아와 다른 개구리들에게 황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있는 저 나무보다 그 황소가 더 컸어. 말도 안 돼. 나무보다 큰 동물이 어디 있어? 정말이야. 머리에는 뿔도 있고 아주 아주 컸다니까. 그럼 대장개구리보다 더 크겠네? 뭐라고? 나보다 큰 동물이 있다고? 정말 황소는 대장개구리보다 더 크다고.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배를 불리면 황소쯤은 별거 아니지. 대장개구리는 배를 크게 부풀렸어요. 어때? 황소가 이만하니? 아니에요. 그보다 더 컸어요. 대장개구리는 숨을 더 크게 들이마셨어요. 자, 그 황소가 이만큼 컸니? 아무리 배를 불려도 황소처럼 커질 수 없을 거예요. 지켜보던 다른 개구리들이 대장개구리를 말렸어요. 그만해요, 대장. 그러다 배가 터지겠어요. 하지만 대장개구리는 점점 더 크게 배가 부풀렀지요. 어때? 이 정도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크지? 대장개구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켜 온 힘을 다해 배를 풍선처럼 부풀려 보았어요. 지금만... 그러게 왜 욕심을 부린담? 황소보다 더 큰 동물이 되고 싶었던 대장개구리는 배가 뻥 하고 터지고 말았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친구들, 이제 황소와 개구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죠? 개구리는 황소처럼 커지기 위해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배가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개구리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개구리처럼 욕심을 많이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처럼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라퐁텐 그림 동화를 보면서 친구들이 꼭 명심해야 할 건 바로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는 거예요. 라퐁텐은 이처럼 동물을 소재로 우화를 써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여기까지 라퐁텐 작가와 라퐁텐 작가의 그림 동화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로 소개할 랜돌프 칼테콧이란 작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음으로 알아볼 작가는 랜돌프 칼테콧이에요. 랜돌프 칼테콧 작가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엄청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랜돌프 칼테콧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그림을 자주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린 칼테콧은 커서 당연히 화가나 그림책 작가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랜돌프 칼데콧은 자기 아버지의 뜻에 따라 화가가 아닌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은행을 다니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잡지에 자신의 그림이 실린 것을 계기로 은행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옆에 화면을 보세요. 랜돌프 칼데콧 작가가 그린 존 길핀의 유쾌한 이야기라는 책 중간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가운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이나요? 이 책의 주인공인 존 길핀 아저씨예요. 이 장면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날은 존 길핀 아저씨의 결혼기념일로 길핀 아저씨는 자기 부인을 만나기 위해 말을 빌려서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넓게 뻗은 평지를 보더니 흥분해서 갑자기 엄청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뒤에서 본 사람들은 존 길핀 아저씨가 마치 말을 타고 경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물건을 훔치고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어요. 또 오리들은 갑자기 달리는 말에 놀라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강아지들은 달리는 말을 쫓아가고 있는 상당히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도 동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400년 전에는 이런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음악처럼 경쾌한 리듬이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미있었던 랜돌프 칼데콧의 그림책은 큰 인기를 얻었고 그는 생전에 총 16권의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이를 비롯해 어른들도 랜돌프 칼데콧의 그림책을 좋아했어요. 그러한 영향 덕분에 미국 도서관협회에서는 1938년부터 매년 칼데콧상을 만들어 미국에서 출판되는 그림책 중에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최우수 작품에는 칼데콧상을, 그 다음으로 우수한 작품에는 칼데콧 아너상을 수여하고 있어요. 여기 메달을 자세히 볼까요? 메달에 보면 조금 전에 존 길핀 아저씨가 말을 타고 뛰었던 모습이 이 메달 안에도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 명작 그림 동화 속으로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가는 바로 케이트 그린어웨이예요. 케이트 그린어웨이 작가는 앞에서 살펴본 랜돌프 칼데콧 작가랑 같은 해인 1846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케이트 그린어웨이의 작가의 집은 책이나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을 제작하는 인쇄업자의 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케이트 그린어웨이의 작가의 특징은 먼저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꽃과 나비 그리고 풀과 나무와 같은 풍경을 매우 잘 그렸어요. 그림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을 엄청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었어요. 옆에 보이는 삽화 그림을 보니 앞에서 봤던 작가들이랑 사뭇 다른 게 느껴지죠? 다음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의 다른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케이트 그린어웨이가 그린 책 표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총 몇 명일까요? 총 7명이에요. 여러분들 다 정답을 맞췄나요? 이 7명의 소녀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그림책 작가로도 활동했지만 그 밖에도 이렇게 달력도 만들었고 카드도 만들고 또 알파벳을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만들었어요. 우리 케이트 그린어웨이가 만든 알파벳 책을 이번에 볼 텐데 선생님 옆에 그림이 뜨면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B. 하나, 둘, 셋, C. 하나, 둘, 셋, D. 하나, 둘, 셋, E. 그리고 하나, 둘, 셋, F. 이렇게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단순히 알파벳이 아닌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알파벳에 다양한 그림을 넣어서 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세 개 그림 동화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라퐁텐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보았죠. 대표적으로 황소를 부러워한 개구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 영국의 랜돌프 칼데콧과 그의 작품
그리고 칼퇴꽃 메달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케이트 그리너웨이의 그림들과 또 알파벳을 설명하는 ABC북도 보았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본 그림책들은 경기도 파주 이곳 헤이리 마을의 한길책 박물관에 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거나 앞으로 더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박물관에 언제든지 전시를 구경하러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